장애인의 스포츠 축제인 전국장애인체전이 대회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. 선수들은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했고, 비장애인들은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. 전병주 기자입니다. 하얀색 공을 먼저 굴린 뒤, 이 공에 가장 가깝게 공을 굴리면 점수를 얻는 론볼. 장애인체전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경기입니다. 경기가 끝났지만 선수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 선수들을 응원합니다. 경기장 시설도 잘 돼 있고요. 공기도 좋고 이렇게 하늘도 가을하늘이 좋으네요. 태양광 구경도 하고 또 고래고기라는 것이 제일 또 유명하니까 고래고기도 좀 먹어보고 싶고. 경기장 한편에선 짜장면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식당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식당 업주들이 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.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울산을 또 이렇게 우리 인심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전국체전도 할 수 있었지만은 어쨌든 저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봉사를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고. 한편 오늘 열린 배드민턴 경기에선 중구청 김경훈과 김정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고, 볼링 남녀 개인전에선 아쉽게 순위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. 한편 주말엔 수영 100m 자유형 결승을 비롯해 사이클과 마라톤 등 도로 경기가 이어지며 전국 장애인체전은 월요일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.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.